제가 나중에 번호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뭐라고? 제가 지금 복귀를 해야 되는데 혹시 차표를 조금 끊어줄 수 있나요?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혹시 차표를 좀 끊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내드릴게요. 제가 지금 신병 휴가를 나왔는데 아 지금 끊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번호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아 보내드릴게요. 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저도 현금이 중지해서 저도 아빠한테 지금 따로 연락. 아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현금이 좀 없는데. 아 현금대. 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폰하고 그 지갑하고 다 잃어버려서 그런데 혹시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그 차표 값을 드릴 테니까 혹시 조금 긁어줄 수 있으십니까? 그 제가 그 지하철 타기 전에 했었는데 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그 지금 저희가 국제신문에서 그 너무 많습니까? 아 전혀 그렇잖아. 신병 1호 때 잘 모르는 게 당연해서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오늘 제대하신 건가요? 네. 네 오늘. 휴가 나왔거나 하셨을 때 이런 경험 좀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건 예, 저 참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지고 아니, 민간인이 얘기를 하면 좀 못 믿을 만한 게 군인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슬프게 다가오시길 불쌍해요. 금액보다는 좀 공감되니까 네, 못 가면 좀 곤란해지니까 일단 곤란해. 안 눌러줄 수도 있잖아. 그럼 뭐 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계좌 이체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표를 하나만 좀 끊어줄 수 있으시면 제가 그 진주까지만 가면 되는데 뭐라고? 진주까지만 제가 지금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진주 아마 9,700원일 겁니다. 그, 예, 여기서 바로 어, 아이, 무슨 그, 제가 번호를 적어 아, 괜찮아 부산 사람은 아닌데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 뭐 젊은 친구가 뭐 다 잊어버렸다 보니까 네 딱 해서 아 직접 끊어준 것도 아니고 현금을 주시던데 뭐 한 9,000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끌어주는 것보다 그냥 현찰로 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뭐 만약에 진주가 아니고 뭐 강릉이라던가 뭐 이런 데였으면 어떻게 좀 멀었으면 좀 생각을 좀 더 해봤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만 원 정도 내니까 혹시 군 생활을 좀 나중에 예전에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면제자예요. 아. 그래요? 보내드릴 테니까 그 혹시 차표를 조금 끊어줄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진주까지 가거든요. 예. 버스 못 타시면 안 되니까 그냥 뭐 한 김에 좋은 일 한번 하자고 그냥 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전에 한번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곤란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네. 생각이 살짝 나더라고요. 강릉이라던가 이렇게 조금 먼 거리였어도 그냥 그랬으면은 계좌번호를 이제 알려드렸겠죠. 아~ 휴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폰하고 지갑하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 혹시 표를 조금 끊어줄 수 있나요? 저쪽에서 예, 끊을 거예요. 예. 어쩌다가 제가 그 지하철 타고 올 때까지 있었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여기서 끊는 거예요? 예예 내일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표를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당장 제가 본인 인식을 하니까 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네. 요금을 뭐 나중에 휴대폰 번호를 불러달라 하시다 그거나 상관없이 네. 서술 없이 끊어주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